안녕하세요. 길어지는 역사 이야기 이기안의 흔적의 역사 84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는 여행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비무장지대라고 네. 하잖아요. 그 비무장지대 코앞에 이런 곳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아, 어디인데요? 예, 그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라고 하는 데인데요. 아, 고랑포리, 고랑포라고 하면 포구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임진강 중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진강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잘 안 가는 데잖아요. 네. 뭐 접적 지역이라 해서 그래서 잘 안 가는데 임진강 굉장히 좋은 그 강이거든요. 임진강 한탄강이 서해 바다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배가 이게 정박할 수 있는 마지막 포구가 있습니다. 네. 임진강에서도 상류에서 보면 이제 그 첫 번째 포구가 되는 거고 하류에서 보면 마지막 포구가 되는 거죠. 그 나중에 한번 소개할까 하는데 고랑포구 바로 상류 지점에 옛날에 그 고구려 시대 최전방 사령부 호로고루라는 데가 남아 있는데요. 아주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호로고루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예, 그 임진강도 여러 그 이 강 이름이 있거든요. 중간중간마다. 그래서 그때 예. 거기가 이제 호로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울 같은 데인데요. 이게 이제 그것이 뭐냐면 그 임진강 중에서도 그 부분이 마지막으로 기마부대가 도하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얕아가지고.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신라나 백제 고구려 기마부대가 오갔던 곳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죠. 그래서 신라 고구려가 이제 사령부를 둔 건데 그 호로고루 맞은편에 보면 신라 성의 흔적이 보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보면 삼국시대 때 이미 그 신라와 고구려의 휴전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휴전선이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신라나 고구려 병사들이 그 지역에서 대치했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호로고루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도 보면 이렇게 보일 정도거든요. 보이고 목소리가 다 들릴 예. 정도여서 지금도 뭐 휴전선에 이렇게 보면은 남북한 병사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고 너 밥 먹었냐? 뭐 이렇게 하면 나 먹었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한다는데 네. 예전에도 이제 신라 고구려 병사들이 그렇게 했을 정도 그도 아주 가깝습니다. 어쨌든 이제 호로고루에서 이제 하루 쪽으로 내려가면 한 300m에 보입니다. 네. 거기 보이면 이제 고랑포구가 있는데 거기는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거죠. 그 일제 강점기 때 화신백화점 분점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번성했다는 곳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고랑포구 이 지역에서 이번 주에 아까 여행 가져가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무장지대 예, 코앞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고랑포구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쪽에 약간의 그 선거산이라는 데인데 얕은 산인데 여기가 보면은 이제 신라 경순왕릉이라고 있어요. 신라 경순왕릉이면 신라의 마지막 임금의 묘가 있는 데겠네요. 예. 근데 신라 임금이 왜 임진강변에 묻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왜 그런지 왜 네. 신라 임금 마지막 또 왕인데 왜 임진강변에 묻혀 있냐? 그래서 네. 이제 이번 주제로 하는 건데 우리가 주제로 보면 이제 경순왕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승리한 패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승리한 패배자 경순왕은 왜 임진강변에 묻혔냐 이런 걸 한번 주제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경순왕릉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 일반 민간인들은 가볼 수 없는 곳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는 갈 수 없었는데요. 예. 그 경순왕이 이제 1976년에 사적으로 지정이 되고 관광자원화되고 또 후손들이 또 들락달락하니까 네. 그것만 살짝 민간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봉긋하게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어뒀습니다. 그 무덤 가보면 지금도 왕릉의 경내에 살짝만 벗어나면 지뢰지대라는 걸 표시하는 빨간색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경내를 벗어나고 한 50m만 지나면 그 이 비무장지대 이른바 남방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한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무섭기도 한 그런 곳이죠. 어떻게 보면 일단 뭐 처음 가본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지뢰가 거의 눈앞에 보이니까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가다 보면은 굉장히 한적하니 아주 좋습니다. 새소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들어보면 새소리가 다양한 새들이 지적이는데 새들이야말로 이제 뭐 지뢰나 이런 거 남방한계선은 필요 없잖아요. 네, 남북한을 오고가고 막 그런 다양한 새들이 지적이는 모습 아주 싱그러운 그 소리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아까 76년도에 여기가 관광 자원화됐다고 하셨는데 근데 비무장지대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발견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76년도에 뭐 관광 자원 된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사적 지정이 되고 나중에 이제 관광 자원화가 2005년에 된 건데 네네네. 뭐 그렇다 치고 그는요. 그래서 이 경순왕릉이 여기 있었다는 게 확인된 거는 사실 영조 때거든요. 1746년에 그러니까 한 260몇 년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원래 있었는데 네네. 임진왜란이라든가 병자호란 이런 가지고 전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덤의 존재를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러다가 영조 때 발견된 건데 그 후손이에요. 경순왕의 후손인 김웅호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영조한테 상서문 올리는데 네. 이렇게 올려요. 신의 선조인 경순왕의 능멸을 오래전에 잃어버렸는데 지금 파주 장단에서 그 지석하고 신더비가 나왔다. 그런데 이 왕묘에 관한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대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벌목도 금지해야 되고 또 관리자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임금님의 지시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이제 그 상소를 올립니다. 그래서 영조 임금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예, 이제 뭐 이 가져와 봐라 비문 내용이 어떤가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경순왕릉이 틀림없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읽어보니까 경순왕릉 틀림없구나. 이게 1000년 가까이 된 무덤인데 오늘날 찾았으니까 얼마나 참 좋은 일이냐 해갖고 이제 무덤을 다시 조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당시에 찾은 비석에는 이렇게 써있다 그럽니다. 신라 김부대왕 지릉. 그러니까 김부대왕의 능이다. 네, 김부라는 네. 게 원래 경순왕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아, 예. 이제 영조가 그걸 다시 비석으로 만들면서 그 신라 경순왕의 이름, 경순왕 지릉이라고 이제 새기고 비석 뒷면에는 87자 이렇게 글자를 따로 새겼다 그럽니다. 아까 그러면 비석 뒷면에 새긴 글자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 이렇다 그럽니다. 신라 56대 왕인 경순왕은 고려의 나라를 넘겨주었고 예. 978년에 돌아가시니 시호는 경순이다. 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 이 조선에서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 무덤을 좀 잘 관리하고 잘 모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왕릉급 대우를 받았다는데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한일 합병 곧 그 무렵에 이제 그 향사 제도를 거의 폐지하거든요. 제사하는 제도를 폐지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폐지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해방이 나고 또 전쟁이 나고 분단이 나고 이런 뭐 냉전 이런 것 때문에 네네. 그 자리가 굉장히 그 비무장지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다시 어떻게 찾은 건가요? 예, 군인한 사람이 똘똘하면은 이제 뭐 굉장히 뭐 유산까지 찾는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비무장지대라든가 군부대에 네. 있는 문화유산 자료들을 보면 그 군인들이 그걸 또 이 공부를 한 사람들 또 이게 의식 있는 사람들은 찾아갖고 이렇게 종종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이 73년에 그 육군 25사단 비룡부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중대장인 여길도 대위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무덤 주위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뭐 총탄에 이렇게 비석이 하나 이렇게 있다는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거기 보니까 명문 그러니까 글자가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신라 경순왕 지릉 아까 얘기했던 신라 경순왕의 무덤이라고 영조 때 이제 썼던 네네. 새겼던 그런 비석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길도 대위가 즉시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고 이 소식을 이제 경주김씨 종친회 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씩이나 사라졌던 경순왕릉 이것이 이제 76년에 예. 국가 사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비석을 이렇게 보면 총탄이 6발, 7발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누가 이제 관역처럼 이렇게 쏜 거냐, 혹은 전쟁 때 예. 교전하다가 이렇게 총탄이 날아가서 이제 맞았냐라는 건 모릅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경순왕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인물이었나요? 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신라 뭐 열망할 때는 예. 두 얼굴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는 이제 뭐 우리가 신라의 천년사직 992년이거든요. 네네. 구설한 이제 고려에 바친 비겁한 왕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역사에서 배울 때는 주로 그렇게 얘기 평가를 받는다고 배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들인 마이태자는 뭐 어떤 센치한 그런 게 좀 있고요. 예. 그럼 뭐 이 경순왕이 나라를 살짝 바쳤으니까 속절없이 이 나라를 들어 바친 아버지 비아냥이란 뭐 그런 게 들은 거죠. 그렇지만 하여튼 다른 시각도 있거든요. 다른 시각이라고 하시면 이 경순왕이 항복하는 게 잘했다 뭐 이런 시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작 소설가 이병주는 뭐라 그랬냐면 비운 속에서도 슬프지 않았던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조범안이라는 뭐 역사가는 이 백성을 전쟁의 참화에서 구해낸 현실주의자다 이렇게까지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그런 평가를 하는 건가요? 이제 우선 전쟁을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라라는 예. 자체가 다 쓰러져가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때 막 우길승천하는 고려 왕건하고 싸웠다 그러면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지 않냐. 그래서 이 김부식이 삼국사기 경순왕조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걸 사론이라고 하는데 역사가들이 네. 이렇게 쓰고 나서 누구에 대해 쓰고 나서 나중에 사적을 달아놓은 게 있어요. 평가를. 예. 거기 보면 김부식이 달아놨는데 이렇게 써놓습니다.
만일 힘써서 싸웠다 그러면 필시 신라 종족이 멸망하고 그 해독은 무고한 백성들에게까지 미쳤을 것이다. 네. 그러나 미리 나라의 창고를 봉하고 이건 뭐냐면 이 고려한테 다 주려고 나라 창고를 뭐 백성들이 막 쫓아가서 창고 털면 안 되니까 아, 예. 뭐 봉해갖고 주고 그 다음에 군현규를 기록해서 바쳤다. 이건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부 예. 그 다음에 그건 뭐냐면 세금 거둘 때 필요하잖아요. 아, 예. 신분이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걸 다 기록해서 바쳤으니까 이것은 고려 조정에 대한 경순왕의 공로 그리고 백성에 대한 은덕 이런 것들이 매우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뭔가 다 갖다 바친 느낌인데 이렇게 네, 또 은덕이 크다고 평가를 하는 걸 보니까 사실 이게 경순왕에 대해서 평가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은 좀 잘 예, 내리기 어려운데요. 네. 뭐 이 뭐 다 평가하기가 어렵죠. 김양민 기자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 사실은 역사라는 건 사실 그런 거거든요. 해석하는 자의 몫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잘 해석을 해서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건데 네. 종종 어떠냐면 핑계거리로 삼잖아요. 아, 아 이게 뭐 나중에 보니까 내가 유성룡처럼 뭐 어쩌고 나도 뭐 그랬고 누구는 누구처럼 뭐 나중에 보니까 친일파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네, 친일파들 뭐라냐면 아 옛날엔 다 그랬다. 네. 뭐 그런데 뭐 우리 조상들도 뭐 친일파들도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핑계거리로 삼으면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게 이제 역사라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이 고려 태조 왕건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를 이제 아주 아주 순조롭게 바친 거잖아요. 네. 이런 경순왕에 대해서 좀 고마워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에도 얘기했지만 김부식이 평가를 내렸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꿀꺽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992년에 사직을 다 혼란하게 네. 한 거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건이 이 경순왕을 정승공이라는 아주 그 높은 직위를 이제 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위를 그 왕건의 아들 태자보다 위에 있게 했다. 굉장히 대우를 해준 거죠. 그리고 녹봉을 천석을 내리고 신라를 경주라고 한 다음에 그를 네. 우리가 잘 아는 사신관으로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은 모두 정승공의 시급으로 삼았다. 시급이라는 게 뭐냐면 거기서 먹고 살아라라는 거거든요. 세금도 걷고 그 백성들이 뭐 하는 부역 이런 것도 네가 다 알아서 하라 이렇게 이제 그 하는 거죠. 사실 근데 신라라는 나라 자체는 망했는데 이 경순왕은 좀 이후에도 엄청 호의호식한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는 경순왕이 나라를 망한 한데도 예, 예. 43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건보다도 오히려 35년이나 더 장수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얼마나 오래 산 건가요? 몇 살까지 살았다고 나와 있나요? 기록에는? 예, 뭐 82살 이렇게 97살 설도 있는데요. 네. 대충은 82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천수를 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 왕건이 이제 경순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구생관계를 맺자. 구생이라는 게 뭐냐면 장인과 사회관계를 맺읍시다. 아,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이 내용은 좀 어디서 또 배운 것 같은데 이게 그 경순왕이랑 결혼한 공주가 낙랑공주죠? 예, 그렇습니다. 왕건의 장녀 예. 낙랑공주가 이제 경순왕의 신부가 됐는데 경순왕도 가만히 있지 않고 담례를 했는데요. 예, 누구냐면 경순왕의 사촌 여동생. 네. 그 이제 그 사람이 김억령의 억념의 딸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을 태조로 태조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태조랑 일종의 혼인 동맹 같은 거 맺은 거네요. 예, 뭐 왕건이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배우는데 혼인 동맹 이렇게 호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네. 결탁을 하는 건데 부인이 29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자신만 34명이라는 거니까는요. 아니 뭐 이런 말은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한데 요즘 남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부러워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능력 있는 남자들이라면 부러울 것 같은데 그것도 능력이 있어요. 저희 뭐 제가 예를 들면 저다 그러면 부인 29명에 아이 34명을 어떻게 다 부양을 합니까? 뭐 그거야 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부러워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지만 뭐 남의 뭐 다른 자리를 없다 그러잖아요. 네. 어쨌든 뭐 이 왕건하고 그다음에 경순왕이 소개해준 사촌 여동생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왕건하고 그러니까 네네.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나중에 이제 현종 임금 8대거든요. 현종 임금의 아버지 그게 추전왕인데 안종이거든요. 네네. 아 그러면 이 경순왕의 사촌 여동생이 이제 고려의 왕가를 이은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현종은 신라의 외손에서 나와서 왕에 올랐고 그 이후에 왕통을 이은 사람은 모두 그의 자손이니까. 어찌 그 이 경순왕이 음덕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뿐만 아니고 경순왕 계열의 김씨가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이
이 경순왕 계열의 김씨 자손이 엄청 많았던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경순왕의 11대 손인 김약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무신 정권기에 최충원 아들 뭐 최이라고 하거든요. 예. 사위가 돼 갖고 세력을 떨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김약선의 네. 딸은 또 원종의 태후가 돼서 또 충녀랑을 낳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고 그러거든요. 엄청 대단한 가문 같아요. 네. 이 고려가 그 신라 경주 김씨의 나라라고 좀 읽혀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뭐 직계뿐만 아니라 경순왕 직계뿐만 아니라 같은 경주 김씨 네, 네. 원성왕 계열이 있거든요. 그 네. 원성왕이 누구냐 뭐 독수산품권가요? 뭐 그거 했던 왕이잖아요. 아, 그 후에도 예. 이제 번성을 하고 또 무열왕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표방했던 김씨가 있거든요. 나중에 김부식 형제들 뭐 형제들이 모두 과거에 급제하고 뭐 이런 위세를 떨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김부식은 아까 말씀하신 삼국사기를 지은 학자잖아요. 뭐 평가는 사대주의 역사선이 뭐 이렇게 평가 분분하고 그러긴 하지만 예. 그래도 누가 뭐래도 불멸의 역사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예. 어쨌든 김알지를 시조로 모시는 신라 김씨의 분파가 있거든요. 네네. 450여 개 되는데 그 가운데 약 90%가 경순왕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가문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도 봄가을 예. 해마다 이번 경순왕릉에서 벌어진 제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뭐 1,000명, 2,000명 뭐 이렇게 넘는 김씨들이 찾아온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아이고 경순왕은 어쨌든 본인이 나라를 고려에 바친 임금으로 좀 기록이 되긴 했지만 자손복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슬프지 않았던 임금이라는 평가는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신라 천년 사직을 본인으로 손으로 이렇게 망하게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순왕이 이제 고려 귀부를 결정한 게 이제 9년 경순왕 9년이니까 935년 아, 10월이거든요. 네네. 왕이 그때 당시에 신라 신하들을 불러 모은 뒤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데요. 나라는 약하고 형세는 외롭게 되었다. 죄 없는 백성으로 하여금 간과 뇌를 땅에 바르도록 하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바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라는 건데 도탄에 빠뜨리는 걸 갖다가 백성들의 간과 뇌를 땅에 바른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 옛날 그 표현들이 굉장히 좀 멋들어진 표현이기도 하고 좀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하면서 나라를 바쳤다는 거죠. 이 금방 말씀하신 기록을 좀 들어보면 경순왕도 그래도 예민 정신이 조금 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뭐 나라는 망했을 때 백성은 살렸고 예. 나라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 후손들이 또 고려를 또 이어갔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승리한 패배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태자 마이태자 같은 경우는 어찌 천년사직을 하루아침에 남에게 줄 수 있냐라고 통곡을 하잖아요. 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는 건데 그 또 자기 측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세력들의 반발도 컸겠죠. 그러나 태자 역시도 대안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신라가 그 당시에 좀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뭐 992년을 버텼으니까는요. 사실 우리가 신라를 갖다가 뭐 상대하 중대하대 이렇게 나누잖아요. 네네. 그게 보면 하대로 접어들면서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왕위 쟁탈전, 네. 그다음에 경제혼란 이런 것에서 멸망의 길로 들어 접어드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성여왕 때 보면 그 우리가 배웠던 원정과 애노의 반란 이런 게 있거든요. 예. 뭐 그러면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뭐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리고 효공왕 때는 또 궁예가 또 신라를 침범을 했는데 방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만 지키라는 지시를 내릴 정도 뭐 그런 정도였습니다. 겨우 목숨만 좀 부재할 정도 그 정도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명백만 나라가 된 거 남은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네네. 결국 927년 그 경혜왕 때인데요. 네. 겨울 11월에 후백제 뭐 견헌이 이제 경주를 쳐들어오잖아요. 그 사건은 포석정에서 이제 술판을 좀 벌이던 이 경혜왕이 견헌의 침략군에게 당했다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삼국사기 경혜왕조에 보면 나오죠. 뭐냐면 포석정에서 잔치를 벌여 즐겁게 노느라 적병이 들어닥치는 줄도 모르고 패했다. 그래서 견헌은 왕을 핍박하여 자살하게 만들고 왕비를 강간했으며 휘하들을 풀어 비첩들을 능욕하게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혜왕은 참 한심한 왕이다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심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최근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없는 왕이라고 해도 그렇지 예. 11월이면 음력이잖아요. 네네.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울은 겨울에 또 나라가 또 누란의 위기에 빠진 그 상태에서 네, 네. 놀자판 술판을 벌었겠냐 아무렴, 이런 예. 반론도 제기됩니다. 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잘은 모르지만 사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음력 11월인데 누가 그 추워 죽겠는데 야외에서 그 술판을 벌였겠냐. 최근에는 또 이런 거 관련해서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 당시 신라에는 나라의 안녕을 비는 성스러운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걸 포석사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포석정은 그 포석사에서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음복을 했던 장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주장이 맞다고 하면은 경혜왕은 당시 포석사에서 이제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올린 다음에 포석정에 와서 음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위작이냐 아니냐 하지만 화랑세기를 예. 보면 그게 뭐 많이 이제 그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 바로 무슨 양이 나오냐면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귀족들의 혼례 장소였던 곳이 있다. 그게 성스러운 곳인데 네. 포석사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98년도에 보면은 포석정 인근에서 포석이라고 새겨진 명문 기화가 확인이 됩니다. 아, 과정이 좀 어떻든 간에 신라가 멸망하기 좀 직전이었던 나라니 그 시기니까 어지러웠을 네. 거고. 근데 경순왕은 경혜왕 다음 왕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경순왕은 예 그렇습니다. 견원이 경혜왕을 죽이고 이제 경순왕을 옹립하는 게 917년입니다. 네네네. 그 사실 그때만 해도 후백제 세력이 고려보다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뭐 사실 경순왕 같은 경우는 견원을 썩 좋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임금으로 만들어준 게 견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영부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견원이 신라의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반역을 한 견원을 인정을 하게 되면 신라 백성들의 반감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아, 네. 견원을 기피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뭐 사람이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그렇게 형세판단을 했겠죠. 바둑으로 보면 형세판단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른바 간을 봤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고려로 붙을까 뭐 후백제로 붙을까 뭐 이렇게 네. 한 건데 그 930년에 경순왕이 제위 4년째가 되는 해에 이제 결정적인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사태인가요? 고려가 고창군 병산이라는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경북 안동이거든요. 예. 그 아래에서 이제 견원의 후백제군을 대파를 했다 그러고요. 후백제군 30여 개 군이 잇따라 항복을 했다 그럽니다. 이제 고려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숭배 저울추가 고려 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순간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승기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관건이. 그래서 왕건이 경순왕한테 사신을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갑니다. 이때 사태를 약간 이제 졸제하고 있다가 경순왕이 고려 쪽으로 완전히 이제 본인의 생각을 그쪽으로 기울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면은 931년 2월에 고려 왕건이 이제 그 이 경주를 방문을 합니다. 네. 경주 부근으로 당도를 하니까 경순왕이 백관을 이끌고 버선발로 뛰어가서 이제 맞이합니다. 예. 그래서 왕건을 모시고 임해전 잔치를 벌이는데요. 거나하게 취하니까 이제 경순왕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 그러죠.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늘의 뜻에 부응하지 못해서 환란이 이렇게 일어나고 견원이라는 자가 신라를 없애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모르고 하고 이제 뭐 왕이 우니까 신하들도 오열을 하고 왕건 역시 또 두 눈에 눈물을 흘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유, 좀 이렇게 아주 눈 뜨고 볼 수 없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장면 같아요. 기록이 이게 보면은 이제 뭐 그 네. 자체가 대하 사극을 보는 것 같잖아요. 예. 옛날에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태조 왕건으로 나온 사람이 최수종 씨 최수종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 대화사극이 있는데 왕건 같은 경우는 견원과 달리 좀 젠틀한 견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 왕비를 뭐 능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견원과 달리 좀 젠틀한 모습을 보여주고 93일간이나 경주에 머물다 기국을 했다는데 그래서 이제 신라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으로 착 엄지척을 했다는 거죠. 견원은 승량이나 번 같았는데 왕건 그 왕공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부모님 같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 그러죠. 어쨌든 결국 신라는 후백제와는 완전히 이제 결별을 한 거네요. 그 이 왕건이 93일간이나 이 경주에 머물렀다는 거는 왜 그랬냐? 예. 뭐 연구자들 가운데는 그것이 항복 협상을 93일간 벌인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경순왕이 자기 자신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 신라 네. 귀족 세력의 안녕, 그다음에 이제 백성의 안위를 보장받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93일 이후에 결국 신라는 천년사직이 끝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935년에 우리 백성들을 죽일 수 없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를 들어서 이제 항복을 하고 마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마이태자는 뭐 예, 어떻게 하루아침에 천년사직 내주겠냐 이렇게 이제 명문론도 만만치 않았는데 별 무신터인 거죠. 그럼 태자는 뭐 통곡하면서 하직 인사하고 개골산에 들어가서 개골산은 가는 뭐 금강산의 겨울 이름이잖아요. 삼베어도 하고 뭐 나물 음식으로 일생을 마쳤다 이런 기록이 또 있는 거죠.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순왕을 비롯한 귀부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정치 지배 세력,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기득권 세력은 고려의 신라의 정통성을 넘기는 조건으로 기득권을 유지한 거고, 네네. 뭐 그런 거고요. 또 왕건으로서는 또 아무런 희생 없이 진짜 코 하나 안 풀고 뭐 이 삼한 통합에 어떻게 보면 위협을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순왕의 존재가 엄청 고마웠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복 이후에 옛 신라 땅에서는 반역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부흥군이 일어나가지고 뭐 백제가 망하면 부흥군이 뭐 2, 3년 동안 막 그렇게 뭐 그리고 고구려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근데 신라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경순왕이라는 왕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삼국사기에서는 매우 좀 우호적으로 칭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얘기했듯이 네. 뭐 나라를 들어 바쳤으니까 뭐 피 한 번 안 흘리고 이제 먹었으니까는요. 그리고 역사라는 게 어차피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견원이 뭐 무슨 왕비를 능욕하고 뭐 어쩌고 했다 그러는데요. 사실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 패배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쁜 네네. 놈으로 아주 천하의 폐륜화로 만들었겠지만 만약에 견원이 이겼다 그러면 그런 평가가 나왔겠습니까? 네. 거꾸로 됐겠죠. 오히려 왕건이 폐륜화가 됐겠죠. 어쨌든 그런 거고 어쨌든 이제 삼국사기에는 보면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비록 마지못해서 나라를 바쳤지만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신라 왕조가 천년사직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나라의 수명으로서는 너무 길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경우는 보면 네네. 사실 한 나라 이후에 300년을 넘긴 왕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민족의 왕조잖아요. 청나라 같은 네. 경우 296년이 최고인데 당나라는 289년이고 명나라는 276년이고 그다음에 서한 한나라 초기는 209년이고 요 나라가 209년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길어봐야 200에서 300년 사이. 근데 신라는 992년이잖아요. 천년 버텼는데 사실 왕조라는 것도 인간의 일생처럼 창업하고 뭐 태어나고 쇠퇴하고 중흥하고 그다음에 쇠운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망국 뭐 이런 흥망성쇠를 걷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안에서 이제 내부 갈등, 모순 이런 게 생기고 자연스럽게 왕조 교체 기운이 생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라는 그런 모순과 갈등을 안고 900년 넘게 1000년 가까이 늙고 병들어 갔다는 건데 사실 조선도 임진왜란한테 싹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됐으면 오히려 더 오래 갔을 것이다라는 또 예측이 또 있거든요. 그런 추정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라가 이제 약간 이렇게 너무 늙은 채로 병들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경순왕을 위한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경순왕이 나라를 살리기에는 이미 늦었다든가 아니면 손볼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변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단 하나 이제 끝까지 이 지울 수 없는 거는 망국의 원죄까지는 세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망국을 했다라는 그런 죄는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이 경순왕과 그 고랑포구를 연결해서 말씀하셨는데 경순왕은 왜 경주가 아닌 고랑포구에 묻힌 건가요? 예, 뭐 고향에 묻히고 싶었겠지만 예. 이 고향 그러니까 경주에서 이제 나라를 들어 바친 다음에 이제 송도로 오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 건데 이 도라산이라는 곳 혹시 들어보셨어요? 도라산 여기 있잖아요. 예, 도라산역. 예. 이 도라산이라는 데가 이제 도라가 뭐냐면 도자가 도읍도자고요. 예, 네. 그 라자가 뭐냐면 그물라자인데 신라할 때 라자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거보면 도라산 전망대가 있고 그다음에 경의선 마지막역 마지막 여기 있는데. 그게 이제 세발 156m 산이 있는데 그게 도라산인데 바로 경순왕이 그 신라의 수도 경주 그래서 도 그다음에 그리고 신라 거기서 이제 신라를 그리워했다는 거죠. 그 경순에 올라가서 그 도라산에 그래서 도라산이라고 했다는 거죠. 어쨌든 고려에 와서도 경순왕은 되게 호의호식했다고 하는데 네. 죽은 뒤에는 좀 경주에서 장례를 치러도 되는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경순왕이 저 돌아가신 게 이제 978년인데 경종 때거든요. 예, 예. 그 거기 보면 이제 기록은 공식 기록은 안 나오는데 속전이라 그래서 계림문헌록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막에 나오는데 왕이 돌아가시자 신라 유민들이 장사진을 이뤄서 경주를 장례지로 삼았다. 그래서 유민들 전원이 양식과 친구 일체를 지고 다 따라놨으니까 송도가 텅 빌 정도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고려 조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긴급 비상대책 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구실을 찾는 거죠. 이게 고려 입장에서는 엄청 뜻밖의 사태가 벌어진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라 유민들이 전부 다 이 경순왕 운구를 따라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일이잖아요. 네. 뭐 잘못하면 이제 뭐 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대책 뭐 회의를 연 건데 그 경주까지 가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민심이 흥분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군신회의 비상대책회의가 엄청 네. 뭐 장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머리를 맞든 후에 결국은 절묘한 핑계를 만들어내는데 뭐라 그러냐면 왕의 웅구는 백리를 넘을 수가 없다라는 구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경순왕에게 이제 왕의 대우를 해주는 것처럼 하지만 경순왕이 그 이제 그 시진을 자기 장례를 경주에서 치를 수 없도록 결국 임진강을 넘지 말라 이렇게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고려라는 나라도 이 외교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한 게 있는데 고려라는 나라에게 외교 이런 거 그다음에 정책 이런 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그렇게 이제 절묘한 구실을 쳐지게 된 건데 네. 사실 고랑포라는 게 사실 경순왕한테는 유서 깊은 곳이거든요. 이게 경주에서 올 때도 네. 아마 고랑포구를 건너서 왔을 건데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삼국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경순왕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백관을 이끌고 서울로 출발했다. 수레와 보배로 장식한 말이 30여리를 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담을 두른 듯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태조 왕건이 교회까지 나가서 위로하고 왕을 영접하고 뭐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네네. 태조 왕건이 아마 고랑포구까지 가서 왕을 경순왕을 아마도 이렇게 그 영접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순왕 같은 경우는 경주에서 올 때나 또 네네. 죽어서 장례를 칠 때나 고랑포 인근 지역을 오갔다는 그런 얘기죠. 아 근데 아까 여행하자고 하셨는데 네. 지금 여기 비무장지대 인근이라면서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가볼 만한 곳인가요? 그럼요. 지금도 뭐 제가 가끔씩 가거든요. 저는 네. 뭐 답사를 그쪽으로 많이 가고 비무장지대 네. 좀 전공을 해갖고 답사를 많이 가기 때문에 하는데 그 인접 지역에 아까 얘기했던 호로고루라든가 선사박물관이라든가 또 율곡이 선생의 뭐 자원서원이라든가 이런 유서 깊은 관광지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임진강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사실 잘 안 가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시면 저도 안내는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꿈이 이런 임진강 한탄강 일대 문화유적 답사단 이런 걸 꿀 뭐 예. 이렇게 이끌고 안내를 좀 하는 게 사실 저의 은퇴 후의 꿈이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가 닿으면 한번 이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놀러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